양파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렇게. 아무래도 수확하자마자 상자에 이렇게 담아 보내면 엄청 편하겠죠? 이게 담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키로수가 옛날에 제가 이거를 담아 봤는데 15kg까지 못 담으니까 상인이 가격을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는 것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농사 지으신 분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네, 일거양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수확해야 하는 거라서 끝을 좀 더 말려서, 끝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더 말려서 이렇게 양파를 짤 겁니다. 올게는 많이 비쌉니다. 왜냐면 올게 많이 추워가지고 얘들이 이제 굵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수확량도 적답니다. 그래서 양파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바로 지금 양파가 왔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양파가 지금 차에 가득이라. 방금 캤는 거죠? 네, 방금 캤는 거는 수분을 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거분은 바로 캤고, 캐가지고 저희들 요 박스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들 거고요. 그래서 양파 상자에 안 담고 거기 담는 게 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 주시면 인건비 덜 들어가겠죠? 담기도 쉽고. 그냥 이렇게 담아놨어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편하고 좋겠죠. 이거는 바로 안 짜고 좀 놔뒀다가, 여기 다 양파 들었죠? 보라색입니다. 네.